안녕하세요. 수련양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3년 토끼의 개묘년, 예, 요 한해 대박나는 띠들 중에 뱀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뱀띠 분들, 성향이요. 보시면은 굉장히 온화한 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색 좋아하세요. 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손뜨개질이라든지, 그렇게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거는 꼭 해야 하고, 아직 고집 강하고, 자기 직성 강하고, 그 대신 아주 온화한 면도 있으시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사람을 다룰 줄을 알거든요. 아우를 줄도 알고, 그분들과 흔쾌히 놀 줄도 알고,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뱀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평탄하세요. 그리고 모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갈룹이라고 하죠. 나랏밥을 먹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교사 아니면 교수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성향이 또잘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뱀띠 분들을 보면은요, 올해 총 23년이죠. 23년 총 운을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만, 그리고 올해죠. 2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요. 집안에 우환도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삼재는 벗어나셨기는 하셨지만은 뭔가를 하더라도 답답함이 계속 차서 있고, 그리고 뭔가 풀리지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표가 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올한해 2년까지는 계속 쭉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뱀띠 분들 힘내세요. 왜냐하면 23년 토끼의 개묘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한가득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같은 경우 나이별로 해서 제가 조금 뽑아 봐 드릴게요. 먼저 23세 신사생 분들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 예,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를 도전을 한다든지, 어디 취업을 갖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꼭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하십시오. 뭔가를 배운다거나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면, 분명 2, 3년 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취업이라든지 그런 방향들을 확실히 잡아갈 수 있으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야지 갖고 오는 이득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2, 3년 안에는 분명히 다들 좋은 일이 있으실 테니까 믿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35세 기사생 분들입니다. 이 기사생 분들은 뱀띠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띠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운들을 다 잡아갈 수가 없는 이 35세 기사생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뱀띠생 분들 사주 따라 조금은 틀리시긴 하지만 나라의 갈록을 먹고, 그리고 관지, 예, 그런 쪽, 그렇다 보니까는 뭐 교사나, 예, 교시, 그런 선에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근데 35세 이 기사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 풍파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쪽에 나랏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직업이 선택이 안 되고, 그런 인생의 방향이 조금 틀리시다면은, 딴 띠들에 비해서, 딴 연령에 비해서, 예, 그런 게 조금 풍파가 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는, 예, 몸이 아프다거나 돈이 나갈 일이 많다거나, 그게 또올한해이 개묘년에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도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잘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 정사생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47 성중이 확 들어옵니다. 이운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아마 주위에서 성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 기운을 꼭 잡으셔야지 가정에도 화합이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나갈 일도 막 막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올 일도, 예, 아주 순탄하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 들어올 거두 개가 들어와서, 예, 조금 더그 기운을 많이 잡으셔야 되거든요. 47, 48까지 잘 잡으셔야지 아홉 수에 가시면은 안 힘드세요.
그리고 한 3, 4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은 그렇게 굴곡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쭉 달대시는 거 아니니까는 그게 지금 상승하는 기운 올라와 계세요. 그 기운을 잘 잡으셔가지고 향후 2, 3년을 또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을사생분들. 그다음 을사생분들 50하고 을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기운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57시에 다들 성주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시는데 그 기운을 제대로 잡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9시에 몸이 아플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확 나갈 일이 있다든지 예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그 운을 잘 지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또잘 됐던 일들도 이게 무너지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9시에 조금 많이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그 좋은 기운에 비해서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47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운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운도 그만큼 크게 또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1세, 개사생 분들, 네. 이분들은요, 그냥 평온하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 좋았던 것들 꼭 지키시면서, 예.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거, 눈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가족분들, 옆에 있는 지인분들과 달콤하게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웃음 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나거든요. 예,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있으신 그대로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상극이 되는 네. 맞지 않는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뱀띠랑 용띠랑 잘 맞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주위 분들 보시면은 아마 뱀띠 쪽하고 용띠, 분들 좀잘 맞지 않으세요? 기운이 둘다 세거든요. 뱀띠는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용띠는 드러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맞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띠는 확 하거든요. 근데 뱀띠는 속으로 품어요. 그거를. 예. 기운들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띠 분들이랑 뱀띠 분들은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뱀띠를 가지신 분들이 네. 혹시 뭐 몸수전으로 예, 아플리거나 그런 게 네. 있다면 신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거는 약할까요? 다 개인별로 해서 다 그건 다 틀리죠. 뱀띠분들이 이분들이라고 해서 너는 어디가 아파. 그게 아니라 몸 일신으로 어디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지병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은 간단한 그냥 뭐 그냥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아프고 갈수 있는지 그런 거는 사주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이쪽인가 이쪽에 보시는 아마 번호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쪽으로 예약하셔가지고 네. 문의하시면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